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숫자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숫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숫자는 여러분 더불민주당도 없고 국힘당도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는 숫자인 겁니다. 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 숫자 앞에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니까 훗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도탄에 빠지겠습니까? 숫자는 곧바로 사실입니다. 숫자는 곧바로 진실인 겁니다. 숫자는 곧바로 정인 겁니다. 숫자는 곧바로 정직인 겁니다. 이 숫자를, 이 귀한 숫자를 다 깔아뭉개고 입 다물고 먼산 쳐다보고 욕하고 은폐하고 깔아뭉개고 이러니 그 여러분 업보를 우리가 얼마나 치르게 될 것 같습니까? 어제 이야기했지만 이거지 않습니까? 아내 곧 노오키를 잇는다. 노오키 진보교육감, 좌파교육감 2018년 조작위가 당선됐고 2022년 조작위가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또 조작이야 당선된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훔쳤지 않습니까? 이걸 분석해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울산 교육감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모두 다 여러분들 뭐죠? 우파 교육감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35장을 다 훔친 거 아닙니까? 훔쳐가 대해준 숫자를 다 합치니까 이렇게 다 훔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훔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선거구마다 여러분들이 2000표에 3000표를 훔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울산 중구에서 2532표를 훔쳐가지고 천창수 후보가 여러분들 가져가고 울산 남구에서 여러분들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가 3,868표를 빼앗겨가지고 그것만큼 뭐죠?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가 여러분들 가져가고 이렇게 2,000표, 3,000표, 1,000표, 1,700표, 2,400표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기겠습니까?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조작값 35% 40% 올리면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숫자도 아니고 이 분석을 행한 제야 전문가 이름 제조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이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 선거 데이터가 천방지축인 자연수가 아니고 정교하게 뭡니까? 수학 공식을 사용해가 여러분들 제조 생산 유통시킨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는 남구를 소개했는데 북구를 분석해 보니까 북구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1,050표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100장당 35장에 해당하는 3,868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청창수 후보가 가져가는 그런 수학 공식에 의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에, 예, 이게 북구에서는 천창수 후보는 손을 대지 않았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69%가 나와야 될 건데 손을 대가지고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77%로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 김주홍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김주홍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30%가 나와야 되는데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23%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다 조작을 한 거잖아요. 어제는 남구를 소개했지만 그럼 여러분들 더 리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울산시 북구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 분석 결과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이 두 개는 예, 거소투표 관외 사전투표 농소 1동 농소 2동 농소 3동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후보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천창수는 표를 쑤셔 넣어주고 김종은 표를 빼앗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두 개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다 가짜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들입니다. 만들어진 숫자인 거죠. 여러분 이 숫자를 제야 전문가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차이값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값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 겁니다. 천창수 플러스 6%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12% 플러스 14% 플러스 16%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1% 차이값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꼴은 차이값이니까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오차인 0에서 3%를 훨씬 더 웃도는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주홍 후보는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차이 값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딱 계산해 보니까 표를 얼마만큼 빼앗았습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파 후보인 김주영 후보와 함께 35%씩 빼앗은 겁니다. 동레벨에서 다 여러분들 뭐죠? 35% 빼앗긴 표수가 나온 겁니다. 위에 거소투표에서 106.75니까 107표를 빼앗겼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우파 교육감 후보가 322표를 빼앗겼고 이걸 다 합치니까 1787표를 여러분들 어디서 빼앗긴 겁니까? 북구 울산시 북구에서 빼앗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또 해봤죠. 예. 이만큼 빼앗겼으니까 예. 천창수 후보가 공짜로 먹어치운 것을 빼주고 김주홍 후보가 여러분들 빼앗긴 것을 더해주고 하니까 진짜가 여기 나오네요. 왼쪽은 가짜 오른쪽은 진짜가 나온 겁니다. 제야 전문가 추정한 진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창수 후보는 예, 거소투표가 455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348표밖에 얻지 못한 겁니다. 348표에다가 107표를 더해가지고 455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김주홍 후보는 306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412표인 겁니다. 305표에서 진짜를 여러분들 107표를 더해주게 되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당선자를 발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전산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아마 투표지 분류기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든 숫자를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원래는 이 숫자를 발표해야 되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푸른색이 있는 숫자가 진짜니까 조작 안 한 상태니까 조작 안 한 것을 발표해야 되는데 뭐죠? 예, 천창수와 함께 더하고 김종호와 함께 빼앗은 그렇게 만든 숫자를 발표한 겁니다. 이런 것을 발표하더라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검찰총장이 수사 한 번 안 하고 나라가 망한 거지 뭐가 망한 겁니까? 예? 민주주의의 선거가 무너진데 뭐가 여러분들 나라가 여러분들 망하지 않은 겁니까? 예, 이거 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 뭐 마침 누구죠? 그 예, 이준석이가 나와가지고 뭐 말 같다는 소리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다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기노? 응? 이렇게 조작하는데. 이렇게 다 조작할 건데 2024년 총선에서 이겨? 이렇게 다 숫자를 만드는데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이렇게 숫자를 다 만들어서 선관위가 발표하는데 2028년도 지방선거에서 이겨? 꿈꾸는 겁니다. 이 거짓과 이 위선과 이 부정직과 이 불의와 타협하는 세력들은 선거 사기를 친 놈이나 선거 사기를 은폐하는 놈들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여름 고된 작업을 세금 따박따박 내고 지방에서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이 날밤을 세워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한 3주 지난 바로 어제 그제 여러분들 이 작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들 1시간 30분 정도 실방에서 발표를 한 거죠.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은 어제 실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4월 5일 보궐선거 전모를 여러분이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거 무너지면은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선거를 무너지게 되면은 재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무너지게 되면은 자유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가지고 이런 권력을 영구히 차지한 사람들은 국민을 옥죄고 탄압하겠죠. 수탈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름들 권력을 더 영속화하기 위해서 외세와 이런 결탁을 안 하겠습니다. 외세가 딴 데가 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되겠죠. 상황이 이런데 다들 뭐 그거 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로 오늘 뭐 주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예, 이준석 이야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